이제부터는 장난 아닐걸? 그동안 장난 아니라는 매력 최강자들이 죄다 다녀갔지만 오늘은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출발 비디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VIP주를 모셔라. 힘스틸러 세계를 이끄는 전설의 VIP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왜 이제서야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늦은 감이 있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며 VIP 헌정용으로 가득 채워본 오늘 이 시간. 나 오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배우 장동건과의 인터뷰 지금 시작해본다. 김광일이 이른바 우리 쪽의 기획귀순이죠. 국내 최초 기획귀순이란 독특한 소재를 그린 영화. 북에서 온 귀빈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로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그는 소재가 좀 신선했고 스토리가 굉장히 잘 읽혔어요. 만화책 읽는 것처럼. 서둘러. 무슨 일 있어도 먼저 확보해. 알았어? VIP의 신변 확보를 외치는 그를 따라 이 영화의 스토리부터 확보해보자면 김광희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 에이, 거기까지. 뭐 나머지 우리가 해도 되니까. 연쇄살인 혐의를 가진 VIP를 긴급 체포하려는 경찰 최이도와 북한 공작원 리대범, 그리고 그들이 쫓는 VIP와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요원 재혁이 있었으니 저는 이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좀 처음과 끝에 이렇게 심리 변화가 좀 있는 유일한 캐릭터여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캐릭터에 욕심이 났다는 장 배우. 지금 얘네가 특히 그 새끼가 범인이면 안 되는 거잖냐. 확실해 이거. 하지만 국정원 요원으로서 가장 큰 결격 사유를 가졌으니 결격 사유.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얼굴들이 많고 국정원 요원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뭐 감독님께서도 사실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뭐 어쩌겠어요. 노력한다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노력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 수많은 매력 가운데 세 가지만 풀어보시라. 외모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인간성도 뭐 나쁘지 않은 거고.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의외로 유머 감각이 있어요. 보고 있음 절로 웃음나는 이 배우의 또 다른 매력하면 외모만큼이나 대단한 노력파란 사실. 그 중에서도 Is that why you gave us this piece of shit? 영어 대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 와다시와 호쿠모 조센 슈신 해시와. 군기 바짝 든 일본어 대사는 기본이요. 지와이니 이걸. 여심을 홀리는 중국어 대사까지. 거의 모든 출연작에서 정말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을 선보여 왔으니 공교롭게도 정말 외국어 대사들을 해야 하는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위험한 관계 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혐오들이 와주면 참 워쇼워 아이. 대사의 80%가 중국어였던 이 영화에서 성조까지 다 살려가며 암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아침에 현장에 이제 딱 가면은 감독님 아침에 대사를 바꾸세요. 호떡 아줌마가 호떡 뒤집듯 아침만 되면 휙휙 뒤집어져 있던 대사. 처음에는 좀 감독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또 바뀐 대사가 또 제가 볼 때도 괜찮고 하니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드러는 과한나 암기의 신 동건 누님의 암기 노하우.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처럼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외워지게 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나름 액션 연기의 대가로 맨 주먹부터 총이든 칼이든 안 써본 게 없는 다양한 액션 기술 가진 그는 총 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는 남자 때는 어떤 좀 프로페셔널한 총 쏘는 모습. 필요했던 역할이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 들어가기 전에 FBI들이 훈련받는 곳에 가서 이틀 동안 총기 훈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배운 남자의 총질. 방아쇠도 느낌 있게 당기는 이 오빠. 실제로는 굉장히 뭐랄까 교과서 같이 딱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여줬을 때 좀 더 멋져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 거기에 캐릭터 도전력 또한 만렙을 찍으신 그는 그동안 안 해본 캐릭터가 없을 만큼 참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지만 그가 꼽는 최고의 인생 캐릭터가 궁금하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배우로서 처음 인정해줬던 그 친구라는 영화를 아직도 좋아하고. 바로 이 장면에서 전 국민이 따라했던 이 대사. 내는 네 시다발이가. 시다발이든 다금발이든 뭐든 바리바리 싸들고 쫓아다니고 싶게 만들 만큼 참 매력적이었던 캐릭터 동수. 관객들이 좋아해 줬던 캐릭터를 저 역시 관객의 입장에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그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었으니. 또 개인적으로는 그 굿모닝 프레지던트 때 젊은 대통령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캐릭터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부르기의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부르기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 대통령을 연기하며 최고의 얼굴 복지란 무엇인지 보여줬던 이 영화. 그 영화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판타지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이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안 해본 역할이 없거든요. 사극에서 왕 역할 못 해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은 왕인데 비주얼 최고의 왕이 될 상이로다. 25년이란 연기 인생 동안 늘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없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배우. 뭐 사실 그래요. 예전에 막 되게 막 거창하게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냥 굳이 기억하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늘 곁에 있는 배우.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오랫동안 연기하고 싶어요. 네, 오랫동안 그 연기를 좀 즐기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즐기면서 연기하는 그를 통해 우린 또 얼마나 즐거워질지. 존재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인 남자 배우 장동건의 매력에 빠져보심이 어떨지.